그럼 이겨 먹으려는 마음은 네가 올림픽 나갈 때 쓰거나 시험 봐서 합격할 때 쓰거나 너가 너무 무서워 진짜 세상에서 아주 그냥 거의 랭키에 들어 너 무서워 네? 자 형의 고민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엄마랑 되게 많이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둘이 저한테 막 싸우면은 되게 저한테 막 피해망상이랑 피해의식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엄청 마음이 엄청 건드려지고 되게 굴욕감도 올라오고 이해 못 받은 마음이랑 진짜 많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인지될 때도 있는데 그게 인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어렵게 빙빙 둘러서 네. 얘기하지 마 네. 엄마의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빡쳐 네 그냥 그렇게 제가 이렇게 뭐 화를 내고 했는데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제 마음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래 자 내가 해볼게 너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응? 너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해? 솔직히 얘기해 아니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정신병자야? 너 약간 정신병이 있어 아 짜증나 진짜 아, 얘 진짜 있구나. 짜증내는 애가 걔야. 아, 진짜. 뭐, 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렇게 짜증내는 게 없지. 그래. 아니, 왜, 아니, 왜. 이상하다, 너. 너 진짜 이상하다. 야, 그냥 피해의식이 너무 이렇게 있어. 어, 내가 좀 피해의식이 있어. 아니, 근데 저 그게 안 돼요. 왜 그게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 네가 진짜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정신병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정신병이. 내가 정신병자 이렇게 할 때 그게 말하는 놈이 그 놈이야 너 응?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 아, 네. 너의 피해의식 아직도 모르겠니? 아니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냥 인정해 자 엄마가 그럼 너한테 하는 대로 억울하게 나를 해봐 내가 이게 너 왜 이렇게 피해의식 있냐고 해봐 너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해?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해? 왜 이렇게 그냥 못 들어? 그러니까 엄마 내가 피해의식이 진짜 쩔잖아 문제가 있어 있긴 내가 마음이 어때? 내려가잖아 그냥 네. 인정하니까 왜 굳이 인정을 안 하는데 아, 되게 굴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마음을 인정을 해주면 되게 수치당하고 굴욕적이라고 느껴 고집이 올라와 절대 이게 뭐냐면 이겨먹으려는 놈이야 남의 마음을 인정해줄 때 맞아 이렇게 엄마가 맞아 할 때 너는 지는 것 같아 니네 집은 있잖아 다 싸움의 원인은 뭐냐면 이겨먹으려는 놈을 인식을 못해서 그래 이기는 싸워서 남의 마음을 인정 안 해줄 때 나 이긴 마음 올라와 잘 봐 알고 있어? 네 맞는 것 같아 이긴 마음 올라와. 자, 한 판 해보자. 자, 피해의식. 해봐. 네, 피해의식 심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피해의식 심하냐고? 내가 할게. 네? 넌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해? 별말도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지랄하는데? 아, 왜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해?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아니, 사람한테 해. 무슨 피해의식이야. 내가 내 말 하는데. 왜 내가 나 이해를 안 얘기했잖아. 네가 먼저. 아 왜 사람한테 피의식이라 얘기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년은 누구야? 꺾어! 네가 내가 엄마야 이게 어디서 이겨먹으려고 따박따박 말 대꾸야 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언니... 네 애미야 내가 네 애미 내가 네 애미다 네가 네 애미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이게 정말 진짜 10달 동안 내 배에서 꼬물꼬물 있었던 게 어디 건방지게 이게 이겨먹으려고 인정해 너 나 이겨먹으려고 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피해의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마음은 계속 이겨먹으려는 마음 근데 그런 이겨먹으려는 마음은 네가 올림픽 나갈 때 쓰거나 시험 봐서 합격할 때 쓰거나 알아들어? 네. 쓸 데가 따로 있어. 친구한테 하고 내기를 할 때 쓰는 마음이야. 엄마한테 무조건 이겨먹으려는 마음 쓰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쓰는 마음은 순종하는 꺾는 마음 써야 돼. 그걸 꺾으려고 하면 짐승이 어떠냐면 굴욕감을 느껴. 짐승은 있잖아. 늑대 봐라.
애비를 물어서 쫓아내. 늑대 무리에서. 그래서 자기가 등극하잖아. 인간은 안 그래. 아버지가 늙었다고, 엄마가 늙었다고 때려서라도 내쫓고 뭐. 안 그래. 힘으로 하지 않아. 그치? 근데 너 그게 짐승이니까 꺾는 게 굴욕적. 꺾는 게 굴욕적이라고 느끼는 게 짐승 마음이야. 이겨먹어야 되는. 무조건 애미 애비도 이겨먹을 마음. 인간 마음은 굴욕으로 안 느껴. 당연히 수치가 올라와야 돼. 네가 엄마 아빠 이겨먹으려고 할 때. 그걸 모르네 네가. 수치 떨고 있는 걸. 알아들어? 수치 떠는 거지. 네가 짐승처럼. 니네 집안이 꼭 콩가루 집안인 거야. 그래갖고 정말 위기질서도 하나도 없고 엄마 아빠가 애들을 딱 꼭지를 못하고 친구처럼 막 그냥 같이 아 너는 뭐 피해의식이 있어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 확 꺾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못 꺾어주는 거야. 애기라서 약자마. 너래도 너 네 짐승이 올라오면 꺾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해. 이겨먹으려는 짐승 마음을 계속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써. 그리고 엄마 말을 인정을 안 해. 인정하면 되잖아. 정신병자라고 또 해봐. 네가 엄마야. 나 윤정이야. 너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해? 왜 이렇게 엄마 말을 그냥 못 들어? 네가 지금 이상하게 반응하잖아. 맞아 엄마. 내가 진짜 피해의식이 쩔어. 내가 생각해도. 정신병자 같아. 아니 그렇게 말 안. 해봐. 이게 정신병자 같아. 맞아 엄마. 나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아. 엄마 그렇게 말하니까 좋아? 딸한테 정신병자라고 하니까 기분이 확 풀려. 아유 뭐 우리 엄마가 풀린다면 내가 뭘 못해주겠어. 장애인 같기도 해. 아 그럼 내가 참 나쁜 년이야 이거. 나쁜 년. 나쁜 년. 엄마 이제 좀 풀려? 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한마디를 못 지내. 그거 네 짐승이야. 그거 수치를 알아야지. 제3자가 니네 집에 CCTV 하나 설치해. 알아들어? 그리고서 한번 나중에 봐. 니네 집안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너가 니네 집안에서 그냥 크니까 딴 집안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아가 가정교육이라는 거야.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태도가 문제인 거지, 그치? 똑똑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듯한 태도. 이기려는 마음은 올림픽 나갈 때나 쓰고 남하고 경쟁할 때 그때 쓰는 거지 아무 때나 계속 쓰는 게 아니야. 그건 꺾어줘야 되는 거, 엄마 아빠 앞에서는. 네. 맞지? 네. 자 다시 해볼게. 이제 내가 엄마한테니까 네가 잘 꺾어. 네. 잘 보고. 어, 너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해. 애가 별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지랄을 해. 엄마 미안해. 내가 좀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그랬지? 이렇게 해. 네. 지금 꺾을 때 어땠어? 그냥 편해요 저도. 너도 편하잖아. 네. 그 올라오는 굴욕감이 짐승 마음이야. 야, 굴욕적이니까 절대 꺾지 마라. 넌 절대 지면 안 돼. 짐승의 목표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세계에 1등 하는 거. 내 위에 사람을 안 두는 거야. 엄마, 아빠도 안 둬, 물론. 의사들도 봐. 아무도 안 둬. 요새 하는 행태가. 아무도 없어. 국민도 안 둬. 아무도 없어, 그냥. 자기 뜻만 계속 관찰하는. 그게 짐승이야. 1등 하는 게 목표야. 절대 안 줘. 그러니까 너가 혜라님한테도 안 줘. 그건 알아? 대답을 안 한다. 줘 안 줘 너. 지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이겨먹으려는 마음을 싹 버렸어. 짐승을. 안 보고 싶어서. 그러면 혜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해. 죽어도. 대답만 내 해. 이게 짐승은 이래. 대답 내 하고 나서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숙제했어? 그러면 네 이러고 안 해. 그리고서 모면이 입력이 돼. 했다. 내가 대답을 했으니까. 너가 딱 그 식이야. 안 보려고 자기 고집을.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이겨먹으려는 고집 안 보려고. 하나님이 너한테 날마다 하루에 몇 장씩 열 장씩이라도 쓰라고 그랬어. 글 쓰는 게 네가 작가가 꿈이니까 그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통과. 아니 제가 저도... 저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안 됐냐면 엄마 아빠도 무시하고 다 세상을 다 무시해서 네가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질 않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두렵다는 거 어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어려워한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두려워해야 그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꼭 하거든. 근데 대충 흘려들어. 무시하는 거야.
머리가 아니라 몸이 막 그냥 무시하는 그 짐승. 절대 안 꺾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짐승 마음을 네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놈이 그냥 그래 버리는 거야. 아니, 괜찮아. 탁 버려버려. 절대 말 안 듣잖아. 결과적으로 말을 안 듣잖아. 안 지는 거지. 진다고 느껴. 남의 말을 들으면 진다고 느끼는 짐승이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도 그냥 다 안 듣는 거야. 배우러 왔는데 못 배워. 너뿐이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이 와요. 현대인은 다 그래.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 그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야. 호집을 그렇게 부리잖아. 너를 위해서. 그러면서 나한테 배우러 왔대. 하나도 말을 안 듣는데. 내 말 안 들어주면서. 그놈이 누구야? 고집이지? 이해해주면 지는 것 같아. 말을 들어주면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줘. 그리고 내가 안 들어줄 때 이겨먹는 것 같아. 위에 있는 것 같아. 이긴 것 같아. 너무 좋아. 짐승. 고집. 고집 부리는 짐승. 그 마음 인식하고 살아야 돼. 이제부터. 알겠지? 네. 확 올라와. 엄마가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서 확 올라오면서 덤벼. 그리고 혜라님 얘기할 때 덤비지는 못하는데 두려우니까 안 덤비고 이렇게 있는데 말은 그냥 다 흘려듣지. 얘기를 하면 안 듣고. 인식돼? 네. 왜 그러냐? 지면 죽는다가 있어. 짐승이 있어. 짐승들은 지면 어때? 죽잖아. 호랑이랑 사슴이랑 사슴 잡아먹잖아. 질까봐, 지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시당하고 수치당하면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목숨을 빼앗길까봐.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이 마음 절대 보지 않겠다고 이 마음 절대 보지 않겠다 이 마음은 굴욕적이라고 이 마음은 굴욕적이라고 이기겠다고 이기겠다고 집착하는 집착하는 가해자 짐승으로 가해자 짐승 고집 부리며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며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인정이 마음이 인정이 마음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 인간 마음이 인간 마음이 여유주라는 것을 여유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이 인간 마음을 이 인간 마음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느끼면서 살 때 느끼면서 살 때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신성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신성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약자는 굴욕적이라고 약자는 굴욕적이라고 지는 것은 굴욕적이라고 지는 것은 굴욕적이라고 미움 쓰면서 미움 쓰면서 이겨먹겠다고 이겨먹겠다고 나는 두렵지 않다고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집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서 가해자 짐승으로 살아 가해자 짐승으로 살아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인정이 마음이 인정이 마음이 인간 마음이 인간 마음이 여의주가 여의주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자 느껴져?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느껴지지? 그걸 굴욕적이라고 가해하면서 짐승으로 살았어 그 가해자를 따라갔어 네가 그게 가짜인데 그걸 죽여야 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은 느끼고 인정해야 될 마음이야 이 마음을 느끼고서 하면 네 뜻대로 되는데 이 마음 싹 버리고 가해자 짐승으로 사니까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스승한테도 제자를 못하고 부모한테도 자식으로 못 사는 거야. 아프고 힘들지. 짐승으로 사니까. 1등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 사는 거야. 알겠어요? 네. 내 인간 마음을 내 인간 마음을 내 약자 마음을 내 약자 마음을 내 사랑을 내 사랑을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부럽다고, 다 다 버리고, 버리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미움만 쓰는 미움만 쓰는 가해자 짐승으로 가해자 짐승으로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고집을 알아차리고 고집을 알아차리고 꺾겠습니다. 꺾겠습니다. 수치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윤정아. 벌벌 떠는 윤정아.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나한테 무시당해서, 나한테 무시당해서, 수치당해서, 수치당해서, 짓밟혀서 짓밟혀서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짐승을 택하고 짐승을 택하고 너를 버린 것을 너를 버린 것을 사과할게. 사과할게. 인간인 너를 버리고 인간인 너를 버리고 사랑인 너를 버려서 사랑인 너를 버려서 짐승의 고집을 택하고 짐승의 고집을 택하고 이겨먹고 이겨먹고 미움 쓰는 길을 택해서 미움 쓰는 길을 택해서 날마다 미움받고 날마다 미움받고 버림받고 버림받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에게 윤정이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짐승으로 살게 한 것을 짐승으로 살게 한 것을 인간으로 인간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살지 못한 것을 살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알겠어? 너는 일단 알아차리기부터 시작해야 돼. 알겠어? 고집이 올라올 때 알아차려야 돼. 근데 네가 그 이겨먹으려는 마음을 잘못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쓸 때는 못 써, 또. 네가 이겨먹으려는 마음을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못 써. 언제 같아? 네가 살면서 진짜 이겨먹으려는 마음을 딱 썼어야 되는데. 글쓸 때. 그렇지. 글쓸때 집요하게 해야 돼. 인내심이 바로 그거야, 인내심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 이겨먹으려는 마음 그때 쓰는 거.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어야 되거든. 계속 다녔어야 돼. 너무 두려웠어, 친구들이, 너는. 네. 그게 뭐야?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으로 학생은 학교 다녀야지. 두려워서 못 다니면 지는 거야. 두려움에 굴복하면 안 돼. 하면서 두려움을 계속 인식하면서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쓴 거야. 딸려가, 그럴 때는 또.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니까 두려움에 딸려가지. 두려운 약자 마음에. 알겠니? 윤정이 뭐가 문제지 알겠지? 자, 다시 숙제 준다. 날마다 10페이지씩 쓴다. 알겠어? 자, 무조건 그냥 대답하지 마. 네, 10페이지 쓸게요. 10페이지 쓸수 있어? 네. 오케이. 10페이지 날마다 쓴다. 그리고 가져온다. 제출. 다음에 또 고집부리고 못 알아차리고 네가 이겨먹으려는 마음으로 인내심으로 그걸 해야 되고 헤라님한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치? 여러분 두 개를 잘 써야 돼.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는 말을 해줄 때 꺾고 이기려는 그 가해자 짐승은 꺾고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지는 마음이 올라와. 너무 힘들다가 올라와. 하기 싫다 올라와. 이때 그걸 극복할 때는 이겨먹으려는 마음을 써야 돼. 이 현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 해내는 인내심. 그때 쓰는 거야. 오케이? 제대로 써라. 그리고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꺾을 때 굴욕감 아까 올라왔어? 아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지? 집에서도 알아차려라. 네가 꺾으려고 할때 굴욕감 올라올 거야. 그 굴욕감은 짐승이라는 거. 가해자라는 거. 딱 굴욕감 느끼면서 꺾어줘야 돼. 딱 가짜구나. 딱 느끼면서 꺾어주고 부모한테. 알겠지, 아가? 자, 지금 심장 어때? 웅웅거려요. 웅웅거려? 뒷골은 어때? 뜨거워요. 개수치가 미친 듯이 나가. 그 개수치가 뭔줄 알아? 너 꺾으려고 할 때마다 그 짐승의 수치가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못 꺾게 하고 개질을 떨게 한 수치야. 그게 지금 나가는 거야. 열어놨으니까 네가 계속 꺾어야지. 그래 자꾸 그 짐승한테 먹이 줘서 딸려가면 너는 짐승으로 살게 될 거야. 알겠지?